네, 안녕하세요. 안스팜TV의 안혜성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자, 제가 한 다음 주 정도부터 딸기부터 이 스마트팜 관련된 또 강의를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힐링팜에 있는 인턴 혹은 재배사 실습생 대상으로 교육하는 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킨 거는 또 교육과정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뒤에 좀 새로운 게 생겼죠. 자, 이거 누가 만들었냐? 우리 힐링팜의 청년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직접 설계를 해봤는데 컨셉은 뭐였냐면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스마트팜의 전망, 또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버티컬 팜이 굉장히 좀 트렌드죠. 그래서 저도 현재 2세대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버티컬 팜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 R&D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결과를 토대로 직접 설계를 한 겁니다. 자, 이 팜에서는 어떤 것들이 되냐? 아, 우리는 작물을 기를 때 좀 광에 관련해서 좀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광주기, 광량, 그다음 광질. 그러니까 해의 길이, 그다음에 해의 세기, 그리고 해의 파장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광의 요소를 작물에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식물 공장은 제가 20평 내외의 어떤 이 사이즈에다가 이 딸기든 뭐든 간에 어떠한 작물이든지 12개월 내내 기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5,000주에 대한 재식이 가능합니다. 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PPFD라고 해서 작물이 해에 필요한 광량 뭐 이런 것들, 또 광질까지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어요. 지금 현재 PPFD 같은 경우는 160에서 300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배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와 광의 량과 광주기, 광질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식물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CO2 발생기, ICT 환경복합제어, 또 클라우드 기반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컨트롤이 돼요. 사실은 저희가 다 일을 해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지었어요. 내년 정도면 이 앞에 이제 본사 사옥을 올려요. 저희 힐링팜 주차부지가 전체가 이제 대지 허가가 나요. 이제 제가 높은 유리로 된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 거기에서 어떤 스마트팜 종합회사의 어떤 본사를 설립을 합니다. 네. 예,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수행을 할 텐데,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농장, 또 영농 법인,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기타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 식물 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완공이 되고 나서 완벽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어요. 아직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관수랑 지금 상토도 넣어줘야 되고 바닥재도 해야 되고 지금 흙바닥에다가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완공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또 교육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농고생, 대학생, 농대생을 대상으로 국비 100%짜리 무료 교육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농림부 교육이고 집합교육으로 40시간이 이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면은 뭐 먹을 거나 뭐 식대 다 지원을 해줘요. 100% 지원이에요. 그래서 포천 딸기 힐링팜, 또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죠. 강변터미널에서 버스 한 번이면 옵니다. 양문터미널까지. 그럼 양문터미널에서 농장까지는 걸어서 15분, 바로 택시 타고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면 서울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접근하기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육은 첨단 온실 공동 실습장에서 또 그걸 인증받은 농림부의 정식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이고요. 저희 포천 딸기 힐링팜이 그러한 첨단 온실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 여기 내에서 7일 동안 첨단 온실에 관련된 요소 기술, 또 창업 기술, 비즈니스 모델, 또 여러 가지 농업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작물 재배 방법, 또 다양한 어떤 전문진들 많이 포진을 했어요. 병해충 전문가, 전기 전문가, 그리고 이 관련 기관 전문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무료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지금 자리가 네 자리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도부터는 제가 많은 기술을 이제 교육을 할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딱 10명밖에 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홍보도 안 하긴 했는데 6명이나 지금 등록이 돼 있어서 좀 빨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귀농자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은 신청하시면 안 돼요. 농고생, 고등학생, 대학생만 무료로 진행되는 국비 사업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요 내용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농업교육 포털 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그리고 검색창에 첨단만 치셔도 천딸기 힐링팜이 나와요. 저희 농장 오셔가지고 다양한 어떤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교육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스마트팜 100% 활용 교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농에 필요한 집합교육 40시간이 수료가 되고, 청년 후계농에 필요한 교육시간 40시간이 수료가 됩니다. 또 농림부 정식 어떤 인증교육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교육의 커리큘럼은 첫날은 우리 힐링팜에 오셔가지고 제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창업 노하우, 또
또 어떤 돈을 버는 방법, 농업으로서의 어떤 투자 방법, 또 여러 가지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구조를 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거고, 또 우리 참여자분들끼리의 어떤 소통 관계를 가지면서 2일, 3일, 4일 차에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자분들이 원하는 예정지로 견학을 가서 스마트팜에 대한 요소 기술, 문제점 해결, 다양한 어떤 스마트팜 관련된 현장 참여형 교육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각자의 어떤 애로사항, 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분들, 또 스마트팜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 또 청년 후계농을 예정하시는 분들끼리 소통하는 교육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총 40시간이 수료가 되니까 이 교육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목도 나갔고 오늘 제가 3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아,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국가 프로젝트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무급으로 돈을 안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지자체의 어떤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농작물도 기르고 팜도 관리하고, 또 지금 앞에 우리 본사 건물, 또 이제 근생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일반 소매점부터 다양한 어떤 허가를 진행을 하면서 제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농업인의 어떤 역할과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천다길링팜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 현장에서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오늘도 우리 아이들 파파야나 어떤 바나나 이런 체험들이 있어서 체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천다길링팜은 이제 300평에 대한 체험장이 완전히 열대작물에 대한 열대과일 농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수시설까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끝났는데, 이제 딸기와 열대작물을 동시에 기르는 1300평에 꽉 찬 우리 힐링팜의 농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